이끌고 있고요. 골문에는 정보람 골키퍼, 포백의 안지혜, 황보람, 이민화, 최수진, 중원의 이세훈과 나츠 이소희, 그리고 전방에는 후미나, 나탄의 윤한경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강가의 골키퍼, 포백의 하은혜, 선수연, 어희진, 고현지, 중원의 박지영, 오연희, 김아름, 전방에는 최유리, 김상은, 광민정이 있습니다. 네. 플레이오프를 향한 중위권 다툼. 이제 두 팀의 전반전이 휘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세종스포츠 토토, 오른쪽에 화천 K스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화천이 시작과 동시에 후미나 선수를 이용한 공격을 전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곧바로 뒤쪽에서 한번 전방으로 자 뒤쪽 연결. 그리고 먼 거리 고현지 얼리 크로스 헤딩. 자 넘어졌는데 휘슬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오, 네. 어허. 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네, 옆구리를 맞았던 볼이었는데. 그래서 네. 자 홍보람 선수가 쓰러져 있었고 하지만 휘슬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박지영 선수가 자신있게까지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중앙에서 자 나츠 발에 맞고 그리고 한 번에 전방 연결. 아 빨라요. 나타내. 슈팅! 골! 선취골의 주인공 나타내 스코어를 띄워. 네 이번에는 세종 스포츠토토의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은 라인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역습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 중원에서 볼이 뺏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뒷공간 패스가 들어가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막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 한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나타네. 그렇죠. 앵커로운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공격으로 전개 올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미드필더에서 저렇게 쉽게 볼을 내주게 된다면 소유권을 내주게 된다면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츠 선수의 압박과 함께 곧바로 나타네 선수에게 패스 연결이 됐고요. 그렇죠. 그 기회를 나타내는 왼쪽 골문 구석으로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좋은 속도를 가진 선수거든요. 네. 저런 찬스가 생긴다면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안지혜 선수를 맞춘 뒤에 아웃을 시켰습니다. 득점 장면이었죠. 네, 그렇죠. 나타네 선수의 마무리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네, 어이진 선수가 쫓아가기는 했습니다만 이 나타네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나타네 선수는 이미 좀 탄력이 붙은 상태였고 네. 어이진 선수는 지금부터 이제 저희도 조금 어색한데 그렇죠. 높게 떴는데요. 네. 그 전에 오프사이드였네요. 네, 오프사이드 기회 연결됐습니다. 자 완벽한 온사이드 그리고 다시 한번 스피드를 올리는 나타네 슈팅 따라냈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현 선수의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소희 크로스 높게 그리고 박스 안쪽 헤딩. 네 골라인 아웃됐고 다시 못했어요. 작년에서 나타내 거는 화천에게 있지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좋아요. 자, 사이 패스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안지혜, 안지혜 슈팅. 오, 네. 자, 마지막에 뚝 떨어지는 슈팅이었습니다. 선수현 선수의 이제 다리에 맞았네. 하지만 여기서 또 선수현 선수 끝까지 따라가는 수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선 패스로 빠져나오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렇죠. 해설이 있어야 돼. 네. 유튜브 방송이라도 그대로 네. 김영현 선수밖에 위치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패스가 나갈 공간이 좀 적었습니다. 자, 잡아놓고 최유리. 네. 자, 최유리 선수가 오른발로 슈팅을 한다는 것이 선수가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놓고 잡아놓고 이제 슈팅하기에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처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처리를 하기에는 조금 각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너무나 아쉬워했던 최수진 선수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자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고요. 최수진 먼 거리 슈팅. 네. 곧바로 때려봤습니다. 최수진 선수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부터 볼을 받아가지고 앞쪽으로 나간. 크로스 높게 공중볼 처리하는 강가희. 네. 그리고 이세훈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강가희 선수가 볼을 캐칭하는. 자 키를 넘긴 이후에 최류의 패스 그리고 곧바로 이번에 공간 좋아요. 황민정. 황민정 자,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반대편 김아름 헤드슛 네. 막힙니다. 자 지금은 연결하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던 세종의 공격 찬스였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광민정 선수도 슈팅을 할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었던 그렇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수비 3명 사이를
빠져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어 이번에도 아, 네. 자 태클 시도가 있었지만 뒤쪽으로 빼줍니다. 붙였어요. 이번에 높게. 오, 네. 네. 이번에는 파울이죠. 자 지금 네 휘슬이 너무나 늦게 울렸기 때문에 지금 뼈 아프게 다가온 상황이고요. 네. 라인을 내렸던 화천 입장에서는 상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오른쪽에 세종 스포츠 토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미. 자 소담님께서 세종 화이팅. 아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올라왔어요. 헤딩. 자 마지막에 헤딩 슛은 높게 떴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미 선수가 왼쪽에서 크로스도 막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자 네. 상당히 큰 경합 과정 없이 편하게 헤딩을 가져갔던 최유리 그렇죠. 선수인데 그 자리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현 선수의 머리가 있어요. 자 높게 올라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정보라 골키퍼의 펀칭. 고통을 호소하고 있네요. 선수현 선수로 보이죠. 이 장면에서 네.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깊숙하게 바운드가 됐습니다. 그대로! 네.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킥 상황에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 어려운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내줬어요. 자, 패스 연결됐어요. 반대편 크로스 나타네. 자 나타네 선수가 성장기를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네. 여자축구 팬분들도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대경 선수의 왼발 슛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윤대경 선수가 좀 과감한 슈팅이 나왔는데 기다려요 라고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골 포스트에 맞고 정보람 골키퍼에게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정보람 선수가 반응할 수 없는 궤적의 슈팅이 나왔거든요. 네. 골대를 맞고 정보람 선수에게 흐르네요. 이 장면이야말로 정말 보기가 드문 장면인데요. 그렇죠. 골 포스트에 맞고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정보람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네. 정보람 선수가 있는 위치 그대로 볼이 또 흘러가면서 네. 흔하지 않은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백은미 선수의 네. 지금은 네, 일단은 화면으로는 가슴 쪽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선언 페널티킥이 선언하고 있어요. 키커는 이세움, 골문에는 강가해. 이세움 슈팅! 네, 들어가네요. 네,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2-0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세종 입장에서는 공격의 피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깔끔하게 해결을 하면서 이제 두 점 차. 경기가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정규 시간을 10분이 채 되지 않고요. 네, 하지만 일단은 추가 시간이 어느 정도 더 주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강가의 골키퍼의 방향을 완벽하게 속여냈던 이세훈. 그렇죠. 코스도 완전히 반대편으로 보내면서 네, 좋은 슈팅, 페널티킥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천으로서는 굉장히 기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제 진행이 됐던 11라운드 K리그 12라운드 경기 화천 K스포와 세종 스포츠 토토 최종 스코어 2-0으로 화천이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